567.12달러입니다. 아, 순정 배터리는 가격 이거 정신 나갔던데. 이거 한 20만 원 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유아사. 그렇습니다. 6암페어짜리 8.6암페어 200.56달러랍니다. 유아사 배터리. 이 배터리는 어느 바이크에 또 들어갈까요? 호환되는 부속에 대해서는 안 나오네요. 유아사, 저 대만 유아사 아닙니까? 일본 오리지널 유아사예요? 9암페어짜리면은 그냥 대충 저 델코 있잖아요. 델코 넣으셔도 될 텐데. 비싼 배터리 넣어봤자 또 반전 나면은 속 쓰리고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R1000에 지금은 배터리, 아 지금도 6암페어짜리 꼽아놨는데 예,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생각보다 적어서 배터리 용량이 구형 R1000은 정말 적었어요. 얘도 지금 몇 암페어? 10암페어? 희한하네. 6암페어짜리 꼽아서 잘 굴러가던데. 어 이거 배터리 인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일단은 저 배터리 정말 적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창고 가서 보여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와 배터리 돌았다. 가격 보십시오. 567.12달러입니다 미쳤나 이거? 누가 이 돈 주고 샀네? 어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나 6암페어짜리 들어가 있는데? 아 등화장치하고 싹 다 빼버려가지고 뭐 그런가? 네 6암페어짜리 쪼맨한 거 들어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도 6암페어짜리 들어있었고. 맞다. 아직은 아닌데 이제 곧 이제 겨울이 오고 이러니까 일단 주문은 해놨어요. 뭐 요런 거 있죠 동재님. 메인 스위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암페어가 좀 딸려가지고 차에다가 쓰면은 조금 무리가 가든지 자동차 전기가 제대로 안 통해서 좀 삐리할 수도 있는데 바이크는 200암페어 짜리면은 진짜 떡을 칩니다. 예. 요 메인 스위치 요런 거 하나 해두시고 장기 주차했을 때는 메인 스위치 꺼버리면은 마이너스 측에다가 장착해 두셨다가 배터리 방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배터리를 뭐 한 그러니까 1년 2년 쓸 거를 한 4년 5년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 있죠. 지금 이 제품은 아닌데 뭐 이거 16,800원 뭐 그렇다. 뭐 요거 있죠. 이거 지금 이 제품하고 아주 동일한 제품은 아닌데 비슷할 거예요. 근데 쓰고 있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예. 그 이게 죽었는 배터리를 살려낸다까지라기보다는 배터리 관리하는 있죠. 애매한 배터리들, 삐리한 배터리들 관리하는 목적으로는 요 정말 괜찮아요.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진짜로. 저 요 두 개 사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이 제품은 아니고 비슷한 제품 이전에 이제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었는데 제 영상 찾아보시면 사용기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바이크 배터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관리하려고 요거를 이렇게 작동시켜가 그러니까 써봤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괜찮습니다. 차 배터리는 아닌데 완전 방전난 자동차 배터리는 어려울지라도 약간 삐리한 애들 관리해주는 용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델타 피크처럼 뭐 이렇게 충전하는 모드가 따로 있더라고. 물리면은 그 온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배터리 전압이나 온도에 따라서 배터리 전압이 정상이라도 온도가 조금 기온이 낮다 싶으면은 얘가 배터리 충전 밀어 넣더라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거나 배터리 이제 충전 전압이 이렇게 13.8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또 꺼지고 펄스니까 델타 피크처럼 쭉쭉 밀어 넣는 예, 가성비 좋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이 제품 말고 이런 제품인데 이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제품 써봤어요 제가. 이런 제품들 보면은 자동차 보니까 뭐냐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순정으로 지급되는 뭐 배터리 컨디셔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얘네들. 바이크도 근데 이게 레저용 바이크 같은 경우에 항상 주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래 세워두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배터리 컨디셔너를 물려서 보관을 해주면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깟 배터리 얼마 가긴 하는데 이게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사실. 관리하고 안 하고는 이거를 이제 1년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 오토바이들이 블랙박스라든지 이제 여러가지 전기적인 액세서리들 장착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한 1, 2주 정도 안 썼다고 이제 풀방전이 나는 거는 보통 블랙박스 때문에 점프 케이블 있죠.
이거 보면 싼거 많아요. 이런 거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조그만 거, 아 똑같은 거 여기 있다 대박. 요거 샀습니다 저. 요거를 사가지고 이제 뭐 바이크 정도나 가솔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점프하는데 지장 없더라고요 써보니까. 근데 디젤 차는 아마 전선 뜨뜻해지거나 전선 피복 녹을 수도 있겠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요런 거 이제 저는 차량용 보단 자동차 트렁크에는 실어뒀지만 오토바이 점프용으로 차에다가 실어놨어요. 이거랑 현대 기아 자동차 순정 그 모빌리티 세트인가요? 뭐 다 필요 없고 현대 기아 차 순정으로 나오는 여 타이어 모빌리티 킷 있죠. 이게 최고입니다. 진짜 펌프하고 성능도 작살나고 제가 펌프 몇 개 알리산 싸구려 사다 보고 이제 느꼈습니다. 아, 다 치우고 자동차 순정 OEM 모빌리티 키트 이거를 쓰니까 아주 유용하고 좋습니다. 차에 실어놓고 이제 저도 오토바이 바람 필요할 때 이용을 하는데 쓰려고 제 차는 모빌리티 킷이 제공되는 차는 아닌데 따로 샀어요. 2만원 주고 중고로 런마켓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동지님 그 케이블 점프 케이블 하나만 있어도 당장에 급할 때 탈 수 있잖아요. 명절 기간 동안 점프 스타터가 제일 좋긴 해요. 편한데 근데 또 보면은 배터리 종류라는 배터리라는 게 사실 자주 사용을 해주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해주고 충전을 해주고 이거를 해야 어느 정도 성능 유지가 되거나 이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 구매해서 쓰기가 조금 끌었다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어. 일단 난다마 이거 사 이런 거 해보면은 바로 이거는 2기통 오토바이 점프해도 배선 뜨뜻하게 높겠습니다. 차로 차 점프 절대 못 할 것 같아. 바이크는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자동차 점프하면은 이거 선 다 높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자주 안 쓰지만 차에 하나쯤 실어 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배터리는 12V여야만 됩니다. 화물차 24V짜리에다가 12V 점프한다고 물리면 큰일 나요. 예. 꼭 승용차 SUV 이렇게 우리가 대형 트럭들 말고 트럭도 1톤 포터까지만 예. 그 이상 차량들은 안 되고 12V 전기인 경우에는 어디에 물려도 점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점프는 안 되는데 자동차에서 오토바이로는 점프 돼요.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점프하려고 해도 전기 용량이 딸려가지고 시동이 안 됩니다. 저는 근데 핸드폰 보조 배터리로는 주로 안 쓰는데 뭐 그렇습니다. 요런 류들은 조금 믿기가 어려운 게 중국산 또 싼 거 보면은 얘네들이 장난질을 해놔가지고 이 케이스 자체는 빠방하게 크게 만들어 놓는데 안에 실제 내용물은 배터리 용량은 이제 뻥 배터리 용량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보면은 중국산 SSD를 샀는데 표시 용량도 그런 용량이지만 용량은 그래 맞다 뻥튀기 용량으로 표시는 되는데 데이터를 넣으면은 뭐 특정 용량 이상 안 들어가지더라. 나중에 살펴보니까 칩셋 용량은 얼마 안 되는데 펌웨어로 이제 구라로 씌워가지고 용량을 뻥튀기하게 뻥튀기처럼 보이게 해놨더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알리산도 비싼 거 쓰면은 좋은데 이거다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게 용입니다. 두 대다 너무 좋아서 내가 두 대나 샀잖아요. 두 대나 US 플러그 EU였나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플러그 타입이 얘네들이 뭐 알아서 보내줬었던 것 같은데 EU 플러그인 것 같다. 이거 동진님 완전 강추. 네. 중국말 안 써져 있었는데 내 거는 다 영어로만 적혀 있었는데 아답터가 이거 5A짜리 아답터예요. 아답터가 5A짜리 아답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6A 적혀 있지만 사실은 6A입니다 이거. 5A하고 이게 자체 온도 센서 달려있고 이래서 참 꽤 괜찮더라. 싸지만 괜찮더라. 좋더라. 글쎄요 여기 팬도 돌고 이래가지고 저는 근데 지금 이거를 여전히 왜냐면은 오토바이 특히나 엑시브 작업할 때 그 점프도 정말 많이 했고 그 배터리를 한 개까지 많이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그 게러지에도 보면은 지금 배터리 연결해놨는 것들을 한 번씩 수시로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올립니다. 근데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개만족. 보세요. 가격 보세요. 가격. 이 가격 보고 막 터지고 뭐고 하면은 안 됩니다. 가성비 진짜 좋아요. 지금 미쳤습니다. 갑자기 이거 판매 영업사원이 된 것 같은데 뒷광고, 앞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광고 받았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